많이 아파. Oh, 안녕하세요,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막바지 개장 준비가 한창인 양산 국화전시장으로 와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양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농촌지도사 박진양이라고 합니다. JYP. 자, 그럼 한번 둘러보러 가시죠. 네,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산 국화전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통도 4-3번 주차장입니다. 네, 그럼 주차는 어디다가 하나요? 주차는 통도 한타지하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관람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통도사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국화 보시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국화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고,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고, 저희 하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국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시장에는 국화가 35,000여 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분재라던가 현애작, 뭐 다륜대작 이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화들은 어디에서 사오는 거 하나 없이 저희 시에서 다 직접 길러낸 작품들이고요. 직접 다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많은 꽃을 어디서 키우죠? 저희 초화류 육묘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네. 각종 초화류나 국화를 생산해서 네. 이렇게 축제 개최도 하고,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꽃들을 다 전시를 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보시는 꽃들은 다 저희 시에서 생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여자친구로 가야 되는데, 그죠? 결혼했어요? 저 결혼했어요. 갑자기 인터뷰 할 맛이 확 떨어지네요. 여자친구 보면 꽃 꼽았습니다. 여기도 좋네요. 이렇게 딱 걸으면서. 네, 밤에 불 켜져 있으면 더 예뻐요. 라바도 있고요. 이게 뭐라고요? 네, 다륜대작. 대국을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하나의 화분에서 지금 국화가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 통도에서 머리조각하고 있는 머리작가 김길만이라고 합니다. 예. 이곳 통도사 국화전시 많이 찾아주십시오. 반려동물은 들어봤어도 반려식물은 처음이네요. 네, 요즘엔 반려식물이라고 많이 키우면 다 반려죠. 뭐 반려견, 반려묘, 반려인간. 이것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기른 거예요? 아니요. 왜 이렇게 자신감 없게 생각하시지? 아까 엄청 우리가 다 안 물어봤는데 우리가 다 기른 거라면서 막 그래놓고 목소리 엄청 작아진. 벌새가. 어, 벌새? 이거 벌새입니까? 우와. 대다새. 자, 그리고 분재 전시장으로 드디어 왔는데 분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분재는 네. 이렇게 화분에 국화를 키워낸 거고요. 네.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뭐 석부작이나 목부작 이렇게 네. 구분이 돼요. 아, 이런 게 석부작이고 이런 게 나무에 해놓은 게 목부작이네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분재 이런 거 느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만들 때 철사로 꼬아서 막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학대? 아까 보니까 막 반려식물 일어났던데 네. 학대 아닙니까? 학대? 학대는 아니고 이제 식물의 생활력을 높여주는 거라고. 예? 자, 그리고 통도사 이걸 지나서 지금 무풍한 송로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도 우리 국화 전시가 되어 있네요. 네, 여기도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시 반까지만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안에까지 구경을 하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하북에 뭐 통도사도 있고 우리 지금 국화 전시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근처에 맛집도 엄청 많고 예쁜 네. 카페도 많은데,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수제 맥주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국화 구경 하시고 지역 맛집 유명한 카페 돌아보시면서 즐기시는 것도 없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가을국화 전시 오셔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으시고 모두들 힘든 시기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국화전시장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